구워 먹을 거예요. 지난번에 이마트에서 샀던 고등어인데 진짜 잘 먹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헬스장 그 기간 중단을 해놨어가지고 이번 주부터 다시 나가거든요. 그거 먹고 저녁 먹기 전에 헬스 갔다 오려고요. 이건 김치가 아니라 배추랑 된장, 고춧가루 넣고 무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3시 11분이고 운동하고 오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2시간 14분 운동하고 왔습니다. 기분 짱! 오늘 저녁은 삼겹살 같이 구워 먹기로 해서 저는 요거 남은 꼴뚜기랑 달래로 무침해서 같이 먹을 거예요. 진짜 똑똑한 거 같지? 아까 여기 지나갈 때 이렇게 안 넘어가. 저 밑으로 온 거야. 짜잔. 언니가 구워준 삼겹살. 짜잔. 여기에. 지금 철인가? 이렇게. 안 먹어? 여러분, 저 오늘 저녁에 지난번에 샀던 요 짱한 건면을 먹을 건데 이거 저녁에 먹을 거니까 오늘 아침은 좀 간단하게 요거트 먹으려고요. 남겨둔 사과 넣어가지고 요거트 간단히 먹고 이따 저녁에 저 짱왕 맛있게 먹을 거예요.
산미가 거의 없어서 알룰로스 닿지 않은 부분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집 앞에 나와서는 바로 산책을 안 하고 좀 가다가 내려줘야 산책을 해요. 덕분에 저는 한 5분에서 10분은 이렇게 6kg짜리 퍼플이 들고 걷다가 그제서야 내려줘야 됩니다. 이게 480칼로리라 낮은 칼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짜장면 먹고 싶을 때 건면으로 먹으면 좀 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입니다. 오늘 저녁은 지난번에 남겨둔 요 순두부 반 개랑 계란 넣어서 순두부 계란국수 만들 거예요. 일단 저는 집에 요 코인 육수가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할 건데 육수팩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 500ml에
미세먼지 씻은 거 급 추가. 여러분, 저 오늘은 제가 예전 영상을 보고 약간 아이디어를 얻어서 예전에 복숭아 속 파서 그릭 요거트 넣어서 먹었었는데 집에 있는 참외에다가 한번 그릭 요거트 넣어보려고요. 참외가 진짜 칼로리도 낮은데 포만감도 높고 식이섬유도 풍부한 과일이어가지고 다이어트할 때 너무너무 좋은데 이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포만감은 더 높아지고 화장실 완전 직방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2시 48분이고 저는 오늘 나가서 영상 편집을 하고 오려고요. 진짜 뭐 먹고 나면은 계속 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영상 마무리하고 그러고 들어오려고요. 이제 진짜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렇게 가디건 하나만 걸치고 나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속으로 가보겠다라고 이제 네, 했거든요. 누구야? 성유? 제육김밥. 김말 안 한다.
입상으로 줄 테니까 코인으로 훔치자. 목참. 여기 목피는 없니? 야, 전화 다 걸렸는데. 와, 이것들이 다 아주. 지금은 2시 48분이고 일단 지금 언니네 집 가서 여행 계획 세우고 돌아와서 저녁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집 와서 요 청경채랑 닭 안심 넣고 덮밥 만들 거예요. 엄마표 꼬막 무침.